안녕하세요. 우리 와우걷기 우리 박민 선생님 모셨고요. 우리 박민 선생님이랑 우리 더 패러블 오브 더 파이프라인 두번 읽었고요.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우리 박민 선생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보시는 스타일로 저희가 이어그 해피 인터내셔널 리딩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차 시 페이지 우리가 153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153쪽 맞죠? 자, 원래 처음인데 왜 153쪽이 되는지 모르겠네. 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11페이지로 돼 있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게 전자책이라서 쪽수가 다른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when to work 했고 pipeline in progress. 자, 이제 파이프라인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이라는 제목이죠. 이렇게 제가 그림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Bruno and rest of the villagers began mocking Pablo, calling him Pablo the pipeline man. 네. 예, 브루노와 마을의 나머지 사람들은 파블로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파블로를 파이프라인 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 예. 네. 자, 그를 놀리기 시작하면서 calling him이 분사구문 또 나왔죠? 그를 파블로 더 파이프라인 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그 분사구문은 앞에 있는 시제가 그 다른 절에 있는 시제가 그 이제 과거면 저기도 과거로 해석하시고 현재면 현재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villager 발음 다시 한번. villager 할때 윈이 V 사이잖아요. villagers. Villagers, villagers. 네. villagers. 네, villagers. 우리 선생님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교정해 드릴 건 없고 발음만 조금씩 계속 코칭해 드리고 있거든요. Villagers. 그다음 let's keep going. 계속 하실까요? 브루노, who was earning almost twice as much money as Pablo, flaunted his new자, purchases. 이거 purchase라고 발음 안 하고요. purchases, purchase. 예. 여기 보통 이가 붙으면 장모하는 게 많은데 여기에서는 예외들하고 purchase가 아니라 purchase죠. 그래서 purchase가 두 개로 쓰이죠. 명사일 때는 구매 그런 뜻이고 동사일 땐 구매하다는데 여기서는 new purchases니까 여기 형용사체니까 명사겠죠. 새로운 구매를 flaunted가 무슨 뜻이죠? flaunted? 여기 제가 영영사들 자랑하면서 그렇죠. 자랑했다. 네. 그렇죠. 자랑했다죠. 자랑했습니다. 앞에 해보실까요? 예, 잠시만요. 자, 파블로는 더 많은 자 브루노는 거의 파블로에 비해서 두 배나 만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다. 네. 예. 했던 브루노는, 자, 이게, 브루노는 거의 새로운 구입했던 것을 자랑했다.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관계대명사가 나오시면, 그 앞에 있는 그 선행사를 이렇게 붙여주는 형용사 역할을 형용사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as much money as Pablo 그러면 동등 비교인데 앞에 twice가 붙었으니까 파블로가 버는 것에 거의 두 배를 벌고 있었던 브루노는 그의 새로운 구매들을 자 구매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flaunted 자랑했습니다 하시면 되죠. He bought 그다음에 볼게요. He bought He bought a donkey outfitted with a new leather saddle, which he kept parked outside his new two-story house. 네. 예. 잠시만 앞에 한번 네, 볼까요? 앞에 다시 보면. 네. He bought a new donkey feed. 여기죠? 이렇게 볼까요? 네. 네네네. 예. 그는 새로운 가죽 안장을 가진 당나귀 지금 아웃핏인데 당나귀 자, 아웃핏이란 단어가 이제 이 ED가 붙어서 이게 형용사가 됐어요. 예 장착했다란 뜻이더라고요. 아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명사일 땐 outfit 하면은 우리가 그 용품, 채비품, 뭐 이렇게 마음의 준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내가니까 뭐뭐에 공급하다라는 동사가 됐죠. 그럼 여기가 ed가 붙어서 과거 분사가 돼서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뭐뭐를 장착한 당나귀가 된 거예요. 새로운 가죽 안장을 장착한 당나귀를 샀습니다. 그리고 하고 컴마. 자, 그거 닫고 그 컴마 위치니까 앞에 있는 그걸 또 받았겠죠? 그 네. 덩키겠죠, 그래요? 위치가. 예. 네. 새로운 2층 오두막집을 예, 캐피트 파크 이게 자, 캡트 파크는 이렇게 주차시켰다. 우리 차를 주차하는 건데 당나귀를 주차시켰다. 당나귀 매두었다라는 얘기겠죠. 자, 컴마 위치 나오면 이게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이죠. 그래서 앞에 나온 선행사는 덩키겠죠. A donkey outfitted with a new saddle, a leather saddle. 그러면 새로운 그 가죽 안장을 장착한 당나귀를 그의 2층짜리 오두막집 바깥에 캡트 파크. 자, 매두었습니다. 주차했습니다. 요즘스러운 주차 시켜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통수단이니까 주차시켰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이 위치는 그러면은 그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이죠. 앞에 나온 덩키를 앞에 보면 나온 것에 다 덩키. 그러니까 그 덩키스가 캐프트가 안 그래도 주차시키라 이랬는데 이게 조금 네, 주차시켰다죠. 이해가 바깥에다. 되는데 바깥에 2층짜리 주막이 이제 집에다 집도 이제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모으면 집을 지을 수 있었게 됐죠. 그때 6달인가 그렇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벌써 2층짜리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당나귀 사서 밖에 이제 주차시켜 놓고 네 그다음에 he bought Both fresh clothes and French meals at the inn. 네 그다음에 화로운 옷들을 사고, 그다음에 French meals 식당에서 비싼 요리를 요리를 보트 샀습니다. 샀다. 네. 네. 이제 아주 럭셔리한 삶을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다음 계속해 볼게요. He, the villagers called The him. villagers called him Mr. Bruno, and they cheered. When he bowed round at the turban and laughed loudly at his joke. My 사람들은 미스터 브루노를, 그를 미스터 브루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미스터 브루노라고 불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루노 씨가 미스터 브루노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탭은 술집에서 라운지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그 잔씩 돌리는 걸 라운지로 한 샀다. 포트 잔씩 라운드. 네, 한 잔씩 돌리면서 돌릴 때. 예 돌릴 때어큰 소리로 그의 농담에 웃곤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미스터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상하게 하대하는 것처럼 쓰였지만 굉장히 존칭인 거 아시죠? 미스터 킴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남자를 부를 때 미스터 뭐뭐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미스터 프레지던트, 미스터 프린서퍼 그러면 교장 선생님, 대통령 각하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존칭이에요. 남성한테 붙이는 존칭. 미시즈는 여성 존칭, 미스는 이제 그래서 미스 킴 그러면 김 선생님. 이게 굉장히 존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하대처럼 되는데 그래서 높여주고 이제 브루너 씨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존칭해 준 거예요. 그리고 네. 그가 저 선술집에서 이제 한 잔씩 쭉 돌리는 걸 라운드를 샀다고 표현했죠. 샀을 때 환호하면서 그의 농담에 맞장구 쳐주는 거죠. Left loudly 큰 소리로 이제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삶이 대조적인 걸볼수 있죠. 그 다음에 small actions equal Small big. action to equal big result. 네.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 큰 네, 결과. 같다. 네. Why Bruno lay in his hammock on evening and weekends, probably kept digging his pipeline. 브루노가 그리고 해먹에서, 네. 저녁에 해먹에서, 그러니까 뭐 한가하게 지내고 누워있을 때, 네. 그리고 주말에 파블로는 그의 파이프라인을 그러니까 하기 시작했다. 네.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계속 만들고 있었다. kept digging 하면은 keep 동사 ing는 그 동작을 계속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파블로 자 브루노 와일이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아시죠? 뭐뭐 하는 반면에 또는 뭐뭐 하는 동안에. 근데 여기는
아, 내용이 반면에. 대조되니까 반면에라고 하시면 더 어울리겠죠. 자, 네. 브루노는 그의 해먹에 이제 저녁과 주말에 누워있는 동안에, 눕는 동안에 파블로는 kept, 계속했습니다. 그의 파이프라인 파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네, 계속할게요. Your first few months, Pablo didn't have much stone market to show for his effort. 네. 첫 편대 몇 달은 파블로는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거의 노력에 대해 보여줄 것이 없었다. 자, 여기서 much가 뭘로 쓰였을까요? Have much. 자, 여기가 대명사로 쓰인 거죠. 보여줄 많은 것. 보여줄 많은 것. 예. 자, 그의 노력에 대해서 보여줄 많은 것을 첫 번째 몇 달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Have much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많은 것. To show가 앞에 있는 much를 꾸며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이거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이죠. 자, 그다음 계속해 보세요. The The work work was hard. was hard. Even harder than Bruno's goals, Pablo was working evening and weekend to 이런 힘들었다. 네. 예. 예. Even Bruno. harder than Bruno's. 심지어 브루노의 것보다 더 힘들었다죠. 예. Even. Even 자. harder than Bruno's. 예. 예. 왜냐면 파블로는 전역과 주말에도 역시 일을 했다. 일을 일을 하고 있었기 하고 있었다. 때문입니다. 자, 과거 분사로 쓰였죠. 그래서 우리가 좀 쉼이 사실 필요하죠. 쉼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쉬는 시간을 어떤 분이 이제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필요한데, 이 사람은 지금 주말에도 일하고 이제 그 저녁까지 일하니까 몸이 많이 이제 고됐던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분의 단어 뜻을 좀 알아놓으시면 돼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혹시 다 아시나요? 이분? 이분 하더 할 때, 이분. 얘가 형용사일 때는 공평한, 그 다음에 짝수의 평평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even number 하면 짝수예요. 그 다음에 ODD에서 odd number 하면 홀수예요. 그래서 내가 한대 때리고 나서 누가 한대 나를 때렸어. 그럼 나도 가서 같이 딱 때리면서 even 그러면 이제 공평해 하고 서로 갚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even 평평한 이런 뜻인데, 형용사로 쓰였죠. harder를 꾸며주니까 심지어 더 힘든, 그래서 형용사일 때는 공평한, 그다음 평평한 짝수의 이런 뜻이 있는데, 부사일 때는 심지어라는 강조의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계속해 보실까요? 자, but Pablo kept Pablo reminding. kept reminding himself that tomorrow's dreams are built on today's sacrifices. 예. 그러나 파블로는 자신을 그러니까 reminded,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keep에다 동사 ing면 그거 하는 것을 계속했다죠. 자기 계속했다. 자신에게 예. 암기시키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암기시키겠다. 그 리마인드의 목적어가 대부터 끝까지겠죠. 무엇을 상기시켰어요? Tomorrow's dreams are built. 내일의 꿈을 네. 내일의 꿈은 네. 오늘 희생 위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네,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kept reminding이니까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잘하셨고요. My system. 네. Day by day he dug and each at time At a time. at a time. 네. 날마다 그는 그러니까 조금씩 한 번에 1인 한 1시. 개씩 네. 그는 하기 시작했다. 네. 자, 날마다. 한 번에 1인치씩 그는 팠습니다. 인치면 이제 그 더, 1.5cm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팠다란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이 힘이 대단한 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속담 중에 하나가, dripping, constant drippings wears the stone away. 낙수물이 뚝뚝 이렇게 떨어지는데 낙수물 계속 떨어지는 자리에 어떻게 돼요? 대돌, 돌이 움푹 파여서 이렇게 흙 파이는 것처럼 한 번에 계속 조금씩 한 것이 이제 큰 것을 이루게 되죠. 그 밑에 또 나오죠. inch by inch. It's by inch. It's a cinch. inch. 네. He chanted to himself as he is warming his feet pickaxe. into the rocky soil. rock, 아바름도 하시면 좋겠죠. rocky soil.
Rocky Soil. 네, 로키 하시는 게 이제 미국, 영국 발음이고요. 또 미국에 가실 거니까 미국식으로 한 발음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때는 오가 아우로 많이 쓰죠. 이 사람들은 Rocky Soil, Rocky. 네, 해보세요. 이츠 바이 조금씩 조금씩 네 It's a cinch. 이제 조금씩 조금씩 편집없이 자, cinch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명사로서는 아주 쉬운 일, 식은 죽 먹기란 뜻이래요. 그 다음에 동사로는 꽉 조이다란 뜻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식은 죽 먹기겠죠. 조금씩 조금씩 하면 식은 죽 먹기야. 그쵸? 어떤 일을 소분해서 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지금 5학년 아이들이 단어를 24개를 외우라고 주면 다못 외우는 거예요. 쩔쩔 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뭐죠? 생교육의 대표님이 이제 컨설팅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잘쓸수 있는 것을 조금씩 누적해서 계속해서 하게 하라. 그러니까 첫날에 5개, 그 다음날에는 또 이제 그 5개 플러스 5개 하다 보면 이게 엄청 많이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면 그것은 식은 죽 먹기다. 그래서 24개 주고 외워라 하면 못 외우던 애들이 8개 하면 그건 뭐 식은 죽 먹기지 하면 너무 잘 외우는 거 자존감이 막 높아져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면 식은 죽 먹기야 라고 he chanted himself. 어떻게 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이게 chant를 했고 이 텐트 예 chant를 이 했습니다. 아주 뭐 외치기 as가 뜻이 시작했다. 여러 개죠. 여기서 뭘까요? 뭐며 하면서겠죠. As swung his pickaxe into the rocky soil. 어떻게 하면서요? 락키 스토리얼 그 바위 투성이 땅 아이스 속으로 픽엑스가 X가 도끼죠. 예 픽은 하다잖아요. 그래서 곡괭이더라고요. 그의 곡괭이를 스윙 스윙 스왕 스왕 곡괭이질을 곡괭이로 휘두르면서 이러면서 각 네. 예예 inches turn into 1 feet, then 10 feet, then 20, 100. 네. 는한 피트 그다음에 10피트 이상 그리고 20 이상, 100 이상으로 변했다. 네. 자, 인치가 변해서 푸트가 됐고요. 푸트는 30, 약 대략 30cm. 한 사람의 보폭을 푸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10피트가 되고 20피트가 되고 100피트가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 보시죠. 그거. 네. 페인. 썰던 pain equals the long term gain. 네. 예, 고통은 잠깐이고 long term. 긴 시간 길게 보면 그러니까 뭐 얻는다. 개인이 얻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첸트로 표현한 거죠. 자, pain, gain 이렇게 운율이 다 맞는 말이죠. Short term pain. 자, 순간의 고통은 영원한 소득. 자, 짧은 시간의 고통, 오랜 시간의 소득,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보면 고통은 잠깐이고 뭐 이런 예, 이득은 영원하다. 네. 그거죠. He reminded himself. He reminded himself as he stumbled into his humble heart exhausted from another day's work. Work. 그는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네. 그의 그 앞에 있는 걸 상기시킨 거죠. 그 short-term pains equals long-term pain이라고 그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As가 뜻이 여러 개인데, 뭐뭐 하면서겠죠, 여기도. As he stumbled into humble heart, exhausted from another day's work. 이 사람이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이에요. 어휘를 보면은 운율을 맞게 잘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humble heart 하면은 그의, 이렇게 자그마한 누추한 오두막이죠. 오두막에 stumbled into. 자, 비틀비틀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일이 지쳐서 힘들어서 stumble 하면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걸 stumble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들어오면서 왜 그랬을까요? Exhausted from another day's work. 자, 또 하루의 일에서 지쳐서 그의 이렇게 어속어 누추한 오두막으로 이렇게 쓰러져 들어오면서 그 자신에게 어곧어어 쇼트 페인 자 고통은 잠깐이고 이제 소득은 영원하다 이렇게 자기한테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다음 계속해 볼까요? He measures. Yeah, he's a success by setting and meeting his daily goals, knowing that over time the result would far exceed his efforts. 네. 자, measured 하면은 측정했다라는 이제 동사죠. 자, he measured. He는 측정했습니다. 쟀습니다. His success. 그의 성공을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By setting and meeting his daily goals. 그 날마다 목표를 세팅하고 만나면서. 먼저 만나면서 세팅하는 거는 나는 내일 여기까지 해야지. 내일은 예를 들어서 뭐 5피트 차 해야지. 그다음에 화요일은 어디까지 해서 그걸 먼저 이제 골을 세팅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루면 미팅한 거 이미 그 골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지 이제 목표가 성취되지 않았 성취됐는지 아닌지 알수 있잖아요. 저도 이번 달 이제 신규 3명 있는데 이제 다시 목표를 수정해서 4명으로 잡았는데 4명하고 계속 돌리는데 처음 한 10일은 아무 소득이 없어서 이제 낙심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돌리니까 엄마들이 도대체 이게 뭔데 또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 애들한테 같은 애들이 한 수, 이렇게 여러 번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한 2,000장을 돌렸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하니까 그 목표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루는 걸, 세팅하는 거, 목표를 세우는 거, 미팅하는 거는 목표를 이루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게 다일리 그 하루 목표를 이제 정하고 이루면서 그가 성공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knowing that 또 군사금은 또 나왔죠.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And 자 과거로 해석하시면 되죠. 앞에 measured니까 알았습니다죠. 뭐를요? 그 이하를 that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면서 the result 이제 결과들이 결과들이 거의 노력보다도 더 초과할 할 것이라는 것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J자 곡선을 그린다 그래요.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 그죠? 이렇게 평평하게 가다가 나중에 급상승하는 구간이 온다 그러거든요. 이게 매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를 못 보니까 여기 상승하기 전에 멈추는데 이 친구는 날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하면서 이게 나중에 올라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이제 포기하지 않죠. 네. 계속 해보세요. Keep your eyes. Your eyes on the prize, he repeated over and over as he drifted off to sleep, accompanied by the sound of a rap from the village tavern. 자, tavern. 자, 발음을 조금만 village 윗니 아래에서 Village. village. 그다음에 Village. Laughter. laughter가 웃다죠. 근데 이 r 에 붙어서 얘는 명사예요. laughter 웃음소리. 그쵸? 웃음. Raptor. 네. 자, 해보세요. Keep your eyes on the prize. 너의 눈을 너의 눈은 keep right. on the prize 상이죠. 상에 keep 고정시켜라죠. Right. 너의 눈을 상에 고정시켜라 라고 he repeated over and over. 자, over and over도 반복해서 예.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또 여기도 as가 또 뭐뭐 하면서 또 나왔죠. as he drifted off to sleep. 자, 요거 drift off가 수거로 뭐뭐에 빠지다라는 표현이어서 drifted off to sleep 자체가 잠에 빠져들면서예요. 근데 어떻게 잠에 빠져들었냐면 accompanied by the sound of laughter from the village taverns. 자, 어떤 소리에 같이 잠에 빠져들었냐면 마을 그 선술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났죠. 누가 웃을 소리예요? 자, 브루노가 술 사면서 막 농담하면 사람들이 cheers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농담에 환호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는 이제 잠에 빠져 들으면서 너의 눈을 상에 고정시켜라 라고 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말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어떻게 떠오르는 어떤 그 어긋한 말씀 생각나실까요? Keep your eyes on the prize.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이 세상의 삶이 좀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이 이제 큰 상이 기다리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 상을 저는 이미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이 없으면 하루라도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하루 믿음이 탁 떨어진 날은 그날이 지옥이에요. 굉장히 불안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지면 이렇게 현실 상황에 압도돼 갖고 이렇게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예수를 바라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상을 많이 누리고 살죠. 근데 여기서는 이 친구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만들면서 그게 이루어질 이제 그 원대한 꿈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상이 돼 갖고 이런 힘든 걸다 견딜 수 있었죠. Keep your eyes on the prize. 너의 상을 너의 눈을 상에 고정시켜라. 우리 선생님도 그래서 잘 오고 잘 견디시고 너무너무 잘하셔서 영어 너무너무 발전하셨어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정말 유창하게 우리 손주랑 영어로 대화하시고 또 하시는 게 눈에 막히게 그려집니다. 그 94세 그 할아버지처럼 또 우리 사시면서 그 동네에 있는 우리 외국인 친구들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생님도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저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연보자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영어 못해서 시험 1번으로 본 사람인데 날마다 조금씩 했더니 이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날마다 inch by inch, it's just inch. 자, 조금씩 하면 그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영어를 날마다 조금씩 했는데 이제 분명히 이렇게 간증하실 날이 올 거예요. 이거 증거로 제가 유튜브에 남겨놓을 거거든요. 10년 후에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영어를 했습니다. 보실 거예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기 더 테이블즈 어 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응원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